네, 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핵심 코너라고 할수 있는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차트라든지 이제 여러 설명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가지고 온 부분은 매매법입니다. 법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기법이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투자분들께서 기법에 관심이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충분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주 공부합시다 코너 어떤 기법인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번 주 공부합시다 주제는요. 네, 섹터 순환 매매법입니다. 섹터 순환 매매법. 제가 이거 제목 선정할 때도 고민을 좀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매매법이 붙었기 때문에 기법이구나라는 부분을 알수 있는데 뭐가 순환한다? 섹터가 순환한다. 그러면 업종이라든지 섹터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는 매매법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뭐 제목만 보고는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순환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가운데 순환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의 의미부터 한번 알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순환은 순환매를 의미합니다. 순환매 정의를 한번 볼까요? 증시에서 어떤 종목에 호재가 발생해서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상승할 경우 그 종목과 연관성 있는, 연관성 있는 그 종목과 연관성 있는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바로 순환매입니다. 이 순환매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정 기간을 두고 순환하는 경향이 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순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순환매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금융주가 상승세를 이끌다가 이게 이제 다시 건설주로, 그 다음에 제조업종으로, 그리고 뭐 제약주로 이렇게 거치면서 상승세가 순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섹터가 여기로 옮겼다가 저기로 옮겼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순환매도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무조건 이제 건설주에서 제지주로 가고 제약주로 간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뭐 자동차주에서 철강주로 갔다가 음식료주로 갈 수도 있고, 음식료주에서 뭐 제약주로 갔다가 뭐 통신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섹터별로도 수급이 이렇게 이동한다. 뭐 요게 이제 순환매의 개념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섹터 순환매입니다. 섹터 순환매. 섹터 순환 매매법이니까요. 그럼 순환매의 정의는 아까 봤고, 섹터 순환 매매법이 뭔지 이 부분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섹터 순환매는 뭘까요? 네, 특정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섹터 순환매입니다. 섹터 내에서 특징 주도주가 나타날 경우에 같은 섹터 내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선취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래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먼저 치고 나간 게 인포뱅크거든요. 인포뱅크가 이렇게 급등을 막 보이면, 자율주행 관련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그러니까 인포뱅크보다 대장주는 아니지만 후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이 있으면 매수를 하자. 이게 섹터 순환 매매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조금 어려우시니까 뭐 뒤에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음식료주가 있어요. 음식료주 중에 뭐 대표적인 거뭐 있죠? 농심이 있죠. 농심이 어떠한 이슈를 계기로 해서 막 주가가 20% 30%를 급등해요.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네, 급등해요. 급등하면 음식료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뭐 있지? 이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선취매에서 기다렸다가 그 종목이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말씀드리는 섹터 순환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 순환매가 왜 나타나는지, 나타나는 이유도 한번 볼게요. 특정 섹터 내에서 종목이 급등하면 섹터 내에 있는 다른 종목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특정 섹터 내에서 종목이 일단 급등을 하면 섹터 내에 있는 뭐에도요? 네, 다른 종목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종목 급등 이후에 이슈를 붙이기 쉬운 종목에 수급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율주행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주 중에 인포뱅크가 대장주로 급등을 했으면, 그 다음에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이 뭐 후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이슈가 나오겠어요? 자율주행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 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특히 지금 애플카에 민감해요. 애플카가 뭐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한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급등을 먹고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포뱅크가 급등할 때 이 종목을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사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섹터 순환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섹터 순환 매매법의 장점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섹터 내에서 비교적 종목 선별이 쉽다. 왜? 검색만 조금 하시면 이 섹터 내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뭐 자율주행 관련주, 로봇 관련주 쳐보세요. 너무 좋게 누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섹터 내에서 종목 선별하기가 쉬워요. 그 중에 덜 오른 종목을 사면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단기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섹터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 한 번씩 아마 다 올라갈 거예요. 그 흐름이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빠른 시간 내에 단기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2차, 3차 상승 종목까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은 뭐냐면 음식료주로 다시 예를 들면요. 농심이 급등했어요. 근데 오뚜기는 아직 덜 올랐네. 오뚜기를 사보니까 오뚜기가 또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거 음식료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음식료주 중에서 좀 덜 오른 걸 사보자. 그래서 뭐 대상을 샀어요. 그럼 다시 이제 대상이 급등하고 이런 흐름들을 2차, 3차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섹터 순환 매매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섹터 순환 매매할 때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요걸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섹터 순환 매매 종목 선별 조건 네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슈가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의 섹터를 선정한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슈가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의 섹터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같은 섹터 내에서 다수의 종목이 급등한 경우에는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음식료를 통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농심만 급등한 거랑 농심과 오뚜기와 삼양식품과 이런 종목이 일제히 급등한 거는 그 파급력이 다릅니다. 다른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으면 음식료주 중에서 다른 종목, 안 오른 종목들이 따라서 급등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 다수의 종목이 급등한 경우 주목해 볼 수 있다. 얼마 전에 이제 로봇 관련주가 그랬죠. 로봇 관련주. 유진로봇, 로보스타, 큐렉소,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를 엮이는 종목은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같은 섹터 내에서 다수의 종목이 급등한 경우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매수 종목은 장중에는 선정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끝나고, 장 끝나고 오늘은 특정 섹터 이렇게 강했네. 이때 3시 반 이후에 보셔야 돼요. 장중에를 선정하시면 안 돼요. 종가까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종가까지 강세가 유지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수 종목은 장 마감 후에 선별하시고요.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을 선별하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급등했다고 해서 급등 종목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같이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사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론이니까 뒤에 제가 사례를 통해서 모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사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섹터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 한 세네 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 섹터를 선정하시면 되는데요. 요건 이제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큰 화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를 이용한 업종 지수입니다. 이용하시는 그 HTS를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업종 지수라는 화면이 있어요. 업종 지수를 보시면 뭐 화학주, 의약품주, 철강주, 전기전자, 운송장비 아무거나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랜덤으로 그냥 화학주를 한번 클릭해보면 이 화학주에 어떤 종목이 속해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섹터를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등락률이 높은 섹터. 여기 보시면 지금 등락률 높은 섹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료. 저 음식료품이 오늘 등락률이 2.25% 엄청 높아요. 음식료주에 뭔가 호재가 있나?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음식료주 중에서 급등한 종목이 있으면 왜 급등했나 한번 보시고 이거 급등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음식료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섹터 순환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자, 다른 선정 방법인데요. 초록창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포털 사이트 초록창에 들어가시면 요 국내 증시의 테마라는 홈이 있습니다. 테마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시스템 반도체, 수소차,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공작기계, 2차전지, SSD,
굉장히 많은 테마별로 그 테마에 속한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 순환 매매법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 섹터에 어떤 종목이 속해 있는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으면 오늘 뭐가 강했는데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네. 그걸 아셔야 종목을 빨리 찾고 올라가지 못한 종목을 매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방법이고요. 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상승률 상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HTS를 이용하는 건데 HTS를 이용하시면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 일자 보시면 뭐 대우플러스, 카카오게임즈, GV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로 올라간 걸 아실 수 있겠죠. 카카오게임즈는 섹터가 뭐예요? 게임주예요. 게임주. 게임주 중에서 카카오게임즈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카카오게임즈가 급등했으면 다른 게임주들도 같이 급등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보시고 올라가지 못한 게임주들을 보시는 거예요. 네, 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HTS의 특징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매일매일 HTS의 특징주를 봅니다. HTS 들어가시면 이렇게 특징주 뭐 클릭하셔도 되고 쓰셔도 돼요. 그러면 특징주라고 해서 속보 기사들이 계속 올라와요. 뭐 JC형 코로나19 99.9% 차단, 뭐 에어샤워 설치 기대감. 특징주는 보통 이제 급등했거나 급락한 종목입니다. 급등했거나 급락한 종목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럼 그 설명을 보시고 이거 만만치 않은 이슈다. 이렇다면 게임주들도 올라갈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카카오게임즈를 설명드렸는데 여기 특징주에 카카오게임즈가 있죠. 따상, 더블 상한가에 다른 게임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걸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특정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강한 이슈를 가지고 치고 올라가면 같은 섹터 내에서 올라가지 않은 다른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섹터를 선정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로만 선정을 하셔도 아마 매매하시는 데는 사실상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를 선정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매 사례를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매매 사례를 볼 거예요. 설명은 다 드렸죠? 네. 어떻게 섹터를 찾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약간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초록창을 통해서도 보셔야 되고 HTS를 통해서도 이제 보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종목을 찾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공부도 공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가르쳐 드리는 건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리지만 실제로 반복하고 연습해서 수익을 보셔야 되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본인입니다. 제가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팀장님, 오 팀장님, 강의할 때는 어떤 건지 일단 알아듣겠는데 나중에 다 까먹어요. 혹은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태권도 강사예요. 여기서 태권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태권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일단 보셨죠. 그 다음에 바로 태권도 잘할 수 있어요? 아니죠. 제가 여기서 태권도를 아무리 잘 가르쳐 드려도 스스로 태권도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그때부터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여기서 춤을 가르쳐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막 기가 막히게 춤을 추고 춤은 이렇게 추세요.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다 보시겠죠. 제 춤 잘 추네? 오케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춤을 추실 수 있어요? 아니죠. 연습해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쉽고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도 보고 이해하시고 내가 그걸 적용시키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그래야 냈게 됩니다. 그래야 냈게 돼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쌓인 경우가 아니면 투자금을 무리하게 늘려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질문도 또 가끔 받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뭐 모의 투자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실전 투자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단언해서 말합니다. 모의 투자하지 말고 실전 투자하세요. 아까는 연습된 다음에 투자금 늘리시라면서요. 그죠? 소액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소액. 그러니까 이게 모의 투자는 내 돈이라는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1억으로 했을 때 1억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1억 해서 뭐 5천만 원 벌었네? 감흥이 없어요. 가짜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진짜 돈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느낌이라는 게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매매가 익숙해지면서 뭔가 내가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럼 그때는 투자 액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으로 매매할 때나 1억으로 매매할 때나 똑같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니까 아이고 100만 원 날려도 상관없지 뭐 1억이면 손 떨려. 이렇게 해서 매매가 달라지시면 안 됩니다. 소액으로 차분히 집중해서 매매에 대한 원칙, 습관 들이신 다음에 액수를 키우셔야 돼요. 요 과정까지 가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른 얘기로 샜는데요. 다시 섹터 순환 매매법, 매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사례인데 전기차 관련주의 전기차 관련주가 엄청 약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여기 보시는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삼성 SDI 하면은 우리 배터리 관련주 중에 거의 뭐 핵심 종목, 따봉 종목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뭐 LG화학은 LG에너지 솔루션 이슈 때문에 급락했다가 최근에 또 반등하는 흐름인데 삼성 SDI도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테슬라라든지 미국 전기차 업체가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례는 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이에요, 기간. 자, 기간을 한번 볼게요. 삼성 SDI가 전기차 대표 준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상승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요걸 보자는 겁니다. 상승 기간을 보시면 2020년 3월 중순부터 2020년 6월 중순까지 우상향을 이쁘게 그리면서 올라왔어요. 전기차의 거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3월 중순부터 삼성 SDI가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요 정보를 일단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삼성 SDI를 사보자. 이게 아닙니다. 전기차 대장주가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지?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매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상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삼성 SDI가 올라갔다. 요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전기차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뭐예요? LG화학입니다. 그죠?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언제부터 올랐나요? 3월 중순 삼성 SDI와 똑같은 시기에 올랐어요. 똑같은 시기부터 상승 추세가 7월 중순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3월 중순부터 같은 기간에 우상향을 쭉 그렸구나. 전기차 관련주 강세? 심상치 않다.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 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걸 보고 선취매를 하자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역시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주예요. 이 종목은 언제부터 올랐어요? 5월부터 올랐어요. 근데 삼성 SDI랑 LG화학은 언제부터? 3월 중순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그들 종목이 올라가는 걸 보고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격 종목으로 보면은 대장격에서는 약간 떨어져요. 최근에 뭐 거의 대장격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 SDI, LG와 거의 전기차 대표격 종목들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던 종목을 매수를 해서 상승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대장주가 가고 얼마 만에 움직였어요? 한 달 반 정도 뒤에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인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5월 초부터 또 올라간 전기차 관련주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역시도 전기차 관련주기 때문에 관련해서 삼성 SDI와 LG화학이 랠리를 보인 이후에 시차를 두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 SDI나 LG화학이 올라갈 때 에코프로비엠이나 코스모 신소재를 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섹터 내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좀 추적하자. 요 부분입니다. 상하프론테크도 볼게요. 상하프론테크는 조금 더 뒤에 움직였어요. 5월 말경. 네, 5월 말경에 뒤이어서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섹터 내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같은 섹터 내에서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5G 관련주를 볼게요. 5G 관련주 중에서 대장격 종목은 여기 보시는 KMW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대장주가 뭔지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보통은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고 주변주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KMW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한 달 동안의 기간에 우상향을 쭉 보였습니다. 5G 대장주인 KMW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그 다음에 RFHIC입니다. RFHIC 역시 5G 관련주죠. 이 종목은 언제부터 올라갔다? 네, 6월부터 7월까지 올라갔습니다. KMW가 먼저 강세를 보였고요.
뒤이어서 RFHRC 다른 5G 관련된 종목이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종목 볼게요. OE 솔루션, 네, 광트랜시버 업체로 역시 5G 관련된 중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6월 말부터 움직였네요. 아까 제가 전기차 사례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삼성 SDI, LG와 뭔가 덩치 큰 애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뒤늦게 올라간다. 5G 관련주 KMW 덩치 큰 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RFHRC, OE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뒤이어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 이용하자. 이게 바로 섹터 순환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 사례인데 이제 풍력이에요. 풍력 관련주 네, 동국 SNC입니다. 동국 SNC는 5월 중순부터 우상향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였어요. 그럼 동국 SNC가 움직인다 하니까 이거 풍력 관련된 종목들 더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기가 중요해요. 5월 중순부터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CS윈드 역시 풍력주입니다. 이 종목은 언제부터 움직여요? 6월부터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동국 SNC가 먼저 움직였죠? 먼저 움직이고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면 상장된 종목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 CS윈드가 안 올라갔네? 요건 뒤늦게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보시면 두산중공업도 풍력 관련된 이슈로 언제 나왔나? 요건 7월입니다. 7월. 더 뒤죠? 더 뒤에 나왔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움직일 때 풍력 관련 종목군들 대장격이 올라가면 주변주들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 주변주를 보자.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죠? 거의 뭐 완전 급등을 보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동국 SNC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CS 움직이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섹터 순환 매매법을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생겨요. 오늘은 제가 전기차, 5G, 풍력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자율주행에도 가능하고 뭐 로봇에도 가능하고 게임에도 가능하고 음식류에도 가능하고 통신에도 가능하고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섹터 내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종목 중에 급등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섹터 내에서 급등하지 않은 종목을 보고 선취매를 해보자. 이게 섹터 순환 매매법의 핵심이에요. 요건 이제 한번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고 반복해보시고 연습해보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섹터 순환 매매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또 제 강의 기초 강의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런앤런에서 진행한 강의들 많고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지만요. 50분짜리 풀강의 영상도 제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지난 강의 영상, 제 풀강의 영상 처음부터 차례대로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입장하시게 되면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 관련된, 업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정보들 꾸준히 올려드리고요. 저의 수많은 교육 영상들도 모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